오늘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전남 대부분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진도에 68.5mm로 가장 많은 비가 왔고 광주는 45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광주와 전남 내륙에 30에서 80, 남해안은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맛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장맛비 예보 없이 덥고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곡성, 구례, 광양 모두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도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무척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